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레비언 주혜검을 보내섭니다. 비가 와서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 이슈 브리핑에 더 어울리는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전반적인 것만 훑어보기 위해서 영상 칼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게 벌써 한 달이에요. 한국의 가장 큰 장로 교단에서 노회장까지 했던 목사의 일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들에 따르면 담임 목사가 은퇴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교단을 탈퇴하고 자기가 총회장인 새 교단을 만들어 가입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교단은 정년 은퇴가 없고 또 정관에 의하면 교회의 모든 재정과 처분권을 당회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교단을 탈퇴할 때 그러면 공동의회와 또 정관을 마련할 때 교인들의 총의가 얼마나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절차가 궁금하죠. 제대로 된 절차가 있었나. 자,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2016년경에 있었던 교단 탈퇴의 건, 예, 공동회를 거쳤나, 예, 형식적으로 어쨌든 거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제보자들은 교단 탈퇴와 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자기들은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교회법에 무지했고 이런 절차라든가 하는 것들을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그 교단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때문에 도저히 창피해서 교단에 못 남아있겠다라는 구실을 댔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이고 경건한 그런 구실들을 댔기 때문에 또 평소에 목사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강요당했고 그렇게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공동의회가 법적으로 뭐 요건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새도 없었고 해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아멘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개 교회를 30년 이상씩 섬겼던 중직자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 교단에서 노회장까지 역임했던 담임 목사님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회종으로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입받은 사고방식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자기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목사의 정년을 없애고 교회의 재산 처분, 예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당회장이 거의 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관으로 이거를 못 박아놨는데 정관을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답니다. 일단 저로서는 제보자들을 조금 추궁에 가깝도록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당회가 그래도 모양만이라도 있는 당회가 정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냐.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참 듣기가 딱할 정도로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위 당회장 말을 잘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없는 거수기 장로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목사의 전횡을 막아서던 중직자나 교인들은 대부분 다 사탄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교회는 기도원을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 재력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대시설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그 교인 총유가 있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를 정년도 없고 은퇴도 없는 담임 목사가 이 재산을 사유화할 토대가 다 마련되었던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게 제보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평생을 땀과 눈물로 헌신해서 이룩한 이 교인 총유 재산이 교인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정관에 의해서 목회자만의 것으로 벼락둔갑을 한 셈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라면서 제보자들은 통탄에 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제보자는 담임 목사 앞으로 다음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해보면요. 첫째, 담임 목사의 학력 의혹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문교부 인가가 없는 모 신학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신대학원 졸업이 아닌 편목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사 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프로필을 지금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명해 달라 이겁니다. 두 번째, 십수년 전에 모 신학대학원 이사가 되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가 장로 두 사람의 보증을 받아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자를 뭐 내다가 막지를 못해가지고, 원금이 뭐 거의 이자와 함께 6억으로 불어났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돈 6억을 아마 집행을 한 모양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제보자는 내용 증명에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만든 채무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교회가 갚아야 할 것처럼 교회 돈을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2억의 빚이 어떻게 6억이 되느냐. 본인이 분명히 갚아 나갔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2억이 어떻게 원금과 이자가 합혀져서 6억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무언가 문서라도 제시를 해야 될거 아니냐. 또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은행에서 장로님들, 그 보증인들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주장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통장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성도들에게 공개를 해라. 이겁니다. 세 번째, 최근에 그두 군데 기도원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지요. 근데 한 군데 기도원 매각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 제보자가 기도원 매각서를 성도들에게 공개를 했답니다. 기도원이 매각이 되더라도 교회가 알아야죠. 근데 전혀 이제 모르는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기도원 매각을 하면 왜 우리에게 보고가 되지 않느냐?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원 매각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각서를 밝힌 지금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제보자를 거짓말쟁이로 비방하고 음해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기도원이 교회의 동의도 없이 10억에서 이 12억 원대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사실 이 진실을 밝힌 사람을 오히려 교회에서 음해하고 비방을 한 거죠. 명예훼손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해명해달라. 이게 세 번째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님이 은퇴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은퇴 약속을 지켜라. 자, 이게 이제 내용 증명 발송된 것입니다. 참, 한 가지 더 황당한 내용은요. 이위 교회 담임 목사가 작년에 이 코로나를 잡아내는 기계가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기계를 교회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역 지침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손 소독제와 발열 체크 같은 기본, 그래도 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기본 수칙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 코로나 검사 기계가 있는데 그런 잡다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 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 폐쇄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무지한 고집 때문에 이 목사 자신과 교인들까지 전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와중에 이 목사가 이제 겨우 치료를 받고 퇴원한 부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수억 원대를 자기 후배에게 송금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제보자들 얘기에 의하면 이 목사가 사기꾼에게 사들인 엉터리 기계를 믿고 방역 수칙을 어겨서 목사 교인들이 무더기 확진돼가지고 치료받는 와중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교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어떻게 수억 원대의 돈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담임 목사의 학력 의혹과 재정에 관한 질의를 한 제보자는요, 며칠 전에 이 담임 목사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했고, 교인들에게 그 같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하나님의 선이고 누가 악인지, 제발 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교인들의 눈물과 피땀이 서려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헌금과 재정이 목사 한 사람 마음대로 허비되고 이 교회에 큰 누를 끼친 죄악들이 낱낱이 다 밝혀지게 해주시고 법의 엄정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거든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달라 뭐 이런 아주 절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과 교회들을 취재할 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를 성육신한 선지자나 그리스도의 화신처럼 섬기게 하는 목사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른 신학과 교리로 성도들이 양육되는 대신에 목사가 보이는 예수님으로 형상화된 것처럼 주입을 받는 겁니다. 이런 세뇌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어떤 절정과 클라이막스이냐, 높은 수준의 신앙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교인들은 목사의 뜻대로 순종을 할 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들이 거수기 노릇을 해서 만들어준 교회법, 정관, 공동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 목사 한 사람의 입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다 한입에 털어넣어졌다라는 진실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발을 구르고 있지만 이것들을 지금에 와서 수습해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년이 없는 당회장. 이 교단이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단 법을 따르기가 싫으니까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뜻을 합쳐서 아예 기존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영구적으로 자기가 교회 재산을 주무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서 이제 탈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실정법이든 하나님의 율법이든 내가 내 양심만 맑으면 그런 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을 못하죠. 아니 그런데 보이는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겠습니까?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고 또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정말 성경에 맞는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을 의지해서 책임있게 본인이 주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를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인 양 그렇게 알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악인들을 이기겠습니까? 악도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일하고 나태하고 나이브하기가 그지없는 이 무지몽매한 성도들이 참 성도라는 이름은 여기서 붙이면 안 될 것 같네요. 교인들이 그냥 교인들이 어떻게 이 악을 악의 수를 괴계를 꿰뚫어 보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해당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제가 두 번 전화를 걸어서 취재 요청을 했는데요. 바쁘다면서 회의 중이라면서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문자로 다시 취재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연락 좀 꼭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2주가 넘는 오늘까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